네, 팔자입니다. 네, 바이드파이죠. 기존 회원도 가능한 이벤트고요. 나온 지는 며칠 된 이벤트입니다. 며칠 됐는데 저도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한참 보다가 이제서야 이해를 했죠. 에이버 코인인가요? 아이버 코인인가요? 네, 에이버 코인. 1만 달러를 에어드랍 해주는 건데 시간은 채몇 분도 걸리지 않고요. 간단히 몇 번만 클릭하면 되고. 이 이벤트죠. 네, 이 이벤트인데 이벤트가 3월 19일부터 시작됐고 3월 25일 자정에 끝납니다. UTC 8이니까 3월 26일 새벽 1시에 끝나는 이벤트고요. 에이버 코인 1만 달러, 1,300만 원 정도를 에어드랍 하는 건데 이벤트 시간이 끝나면은 3월 26일 자정부터 3월 24일, 28일 네, 자정까지.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1시간을 하면 네, 한국 시간이 나오고요. 그때 포인트에 따라서 네, 1만 달러 상단에 에이버 코인을 에어드랍 할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는 어플에서도 상단 배너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이 이벤트가 보이고요. 포인트 획득 방법은 네, 왼쪽 상단에 사람 아이콘을 누르고 나오는 화면에서 네, BYD 네, 포인트를 누르고요. 이벤트는 네, 화요일 날 26일 새벽 1시에 끝나고요. 보면 에어드랍이 네, 이 3,700개 아이버 코인입니다. 지금 이게 개당 2.4달러 정도 하고요. 그럼 총 1만 달러고 이벤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받은 총 포인트가 22,460 네, BYD 포인트고요. 저는 지금 21개를 포인트를 얻었고 추가 10개 더 받을 게 있어서 31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총 3,700개 에이버 코인에서 네, 22460 지금 현재 발행된 그 포인트 수를 나누면은 나누고 갖고 있는 포인트 수 31개를 곱하고 그다음에 에이버 코인 하나당 2.4를 곱하면은 현재 기준으로 12.2달러를 네, 에어드랍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분모가 좀 늘어난다 그러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한 10달러까지 하루밖에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10달러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계정에 있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게 유리해 보이고요. BYD 포인트 받기를 누르면은 이벤트 기간 중 받은 BYD 포인트만 네, 카운팅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네, 출석 체크로 매일 1포인트씩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 있고 이 밑에 다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코인 목록을 만들면은 네, 확인을 눌러가지고 그냥 코인 자기 코인을 담아서 보유하지 않은 코인도 되고요. 이걸 담으면 10 BYD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시간으로 바로 들어오진 않고 네, 검증 중이라고 나오니까 이건 시간이 좀 지나면은 들어올 것 같아서 아까지 21이었으니까 플러스 10에서 31을 저 같은 경우에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커뮤니티는 뭐 인스타라든지 X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네, 팔로우를 하면은 네, 10 BYD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구글 오센티케이터 리워드는 네, 이거는 보통 다 2FA를 다 했기 때문에 2팩터 이펙 인증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티피싱 코드 리워드는 그냥 비밀번호 한번더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10이니까 20을 받은 거고 제가 봤을 때할수 있는 거는 이것도 귀찮지만 할수 있으면 해도 될것 같고요.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서 30포인트 그리고 출석 포인트 1포인트 31포인트인데 이 페이스 아이디는 찾아봤더니 안 나오더라고. 혹시나 이거 찾는 분들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뭐안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외 도전이나 입금은 내 거래나 입금을 통해서 포인트를 받는 건데 근데 그거는 보고 본인이 판단하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에 비해서는 내 포인트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고 커뮤니티는 이 다섯 개고요. 텔레그램, 인스타, 뭐 X, 유튜브 등 다섯 개고. 에이버 코인은 참고로 네, 2.4달러 정도의 네, 거래가 되고 있고요. 참고로 3월 신규 이벤트도 있으니까 손실 공제는 100%고 이익이 있어도 증정금부터 공제입니다. 보통은 이익이 있으면 이익부터 공제인데 바이드파이는 신기하게 그렇게 공제가 되죠. 이벤트 기간이 26일 네, 01시까지이기 때문에 계정에 있는 분들은 얼른 숟가락 얻는 게 네, 좋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